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연수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청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현주입니다. 그림책은 유아를 위한 책으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0세부터 100세까지 연령대를 초월한 다양한 그림책이 나오고 있고요. 유아들의 배변 훈련이나 습관, 인사습관 등을 다룬 책에서부터 동심, 우정, 생태, 과학, 철학, 인간의 보편적 가치 등을 다룬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그림책으로 독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야기하자면 우선은 글자를 모르는 유아들에게 좋습니다. 유아들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기호로 인식하게 되죠. 아이들은 글자 대신 그림으로 이야기를 파악하고요. 그래서 글 대신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은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글자도 읽어주고 그림도 읽어주면서 같이 책을 살펴보는 것이 유아들에게 좋은 독서 교육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읽기 부진화를 위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쿠슐라와 그림책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인 쿠슐라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적극적인 그림책 읽어주기로 정상인 못지않게 독서력을 가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따뜻한 내용이 담긴 그림책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프랑스 책입니다. 잠자리에서 아빠의 뽀뽀를 기다리는 소년의 기다림에서 또 청년이 돼서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기다림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기다림, 또 부인이 불치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의사의 괜찮다는 말을 기다리는 기다림, 또 부인이 부득이하게 죽게 되고 마음은 사막이 되지만 또 다른 생명, 손주가 생기고 손주의 방문을 기다리는 기다림까지 한 남자의 일생을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이런 책을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읽고요. 기다리는 것을 이 책처럼 빨간 실로 표현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그림책 독서교육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기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고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 등의 문제를 겪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는 방법에 대한 그림책이 있는데요.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모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되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학년 소년의 이야기가. 이 소년은 이사를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모님도 소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소년은 이제 친구를 찾으러 나갑니다. 네빌이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네빌, 네빌.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네빌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네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네빌은 친절하고 네빌은 우정이 있고 네빌은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네빌이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네빌이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자신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그림책으로 저는 곰 인형 오토라는 토미 웅거러 유명한 그림책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소년과 또 독일인 친구와 그리고 곰 인형 셋이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유태인 소년은 가슴에 별을 달고
예,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 인형을, 곰인형 오토를 독일인 친구에게 맡기고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토도 또 독일인 친구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곰인형 오토는 흑인 병사의 인형으로 있다가 가슴에 총을 맞기도 하고 또 어린 소녀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곡절을 많이 겪다가 골동품 상품점에 이렇게 전시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독일인 친구가 우연히 보게 되고요. 이 일이 신문 기사로 알려지게 되면서 살아남은 그 유태인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셋이 모여서 우정을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통 그림책은 20장을 넘지 않아요. 총 40페이지 안에서 그림과 함께 글로써 이런 웅장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습을 하기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독서 습관을 들이기에는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가 4, 5세가 되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읽기를 마치게 되죠.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읽어주시던 부모님도 네가 읽을 수 있으니까 네가 읽어라 하고 읽어주시지 않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서란요,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뜻을 이해해야 하고요. 읽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세상과 연결하기를 해야 그 세 가지가 모두 돼야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논문이나 전문 도서를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읽어보세요. 그걸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 듣기 능력과 내가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 읽기 능력이 같아지는 시점이 만 14세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죠. 그때까지는 읽어주시지 못하더라도 초등 3, 4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자녀가 책을 읽을 수 있더라도 읽어주셔야 하고요. 연령에 적합한 그림책을 읽어주시면서 읽기 독립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줄은 엄마가 읽고 한 줄은 자녀가 읽고 또 한 페이지는 엄마가 읽고 또 한 페이지는 자녀가 읽고 아니면 등장인물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읽는 거죠. 이렇게 읽기 독립을 시켜주시면 초등학교 시절에 꾸준히 읽고 많이 읽고 다양하게 읽는 독서 습관이 자리가 잡혀서요. 고등학교 때는 학습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가득한 성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